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 한마 시작합니다. 보수정당의 핵분열이 시작됐습니다. 비박 신당으로 촉발될 보수정당의 분당은 우리 정치 사상의 초유의 사건인데요. 때마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발전에 한몸 불사르겠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맞춰 야당의 배신자 공격에 대해서도 인격 모독이라며 말을 세웠는데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비박계 탈당 선언, 첫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개혁, 보수혁명을 통한 정치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길을 가기 앞서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석고 배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막고 탈당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정당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 한 몸을 불살려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반기문 총장께서 10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검의 화장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박계 탈당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비박계 모임의 간사격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황 의원. 네, 황영철입니다. 네, 먼저 보수 정당의 분열은 아마 우리나라 정치 사상 상당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 참, 그런데 친박 친문 이렇게 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당내 쇄신 노력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비박계 비주류 의원들이 끝까지 당에 남아서 당의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노력을 했는데요. 어제 의총을 지켜보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이런 기대와 희망이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어제 많은 논의 끝에 오늘 탈당의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동반 탈당할 규모는 다 35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비박계 강석구 전 최고위원은 지역 민심 이런 의식을 하니까 당장 탈당은 어렵다. 이런 좀 지역의 여론을 의식하는 의원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석구 의원님이 우리 오늘 회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아마 심정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35명 안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TK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분 정도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27일 날 저희들이 최종, 명단은 확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이런 저 비박계 의원들이 이제 탈당 사상 당의 분당 사태를 맞아서 친박계 의원들은 배신이다. 무슨 지금 탈당이 뭐 파괴력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발언을 계속 쏟아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강성 친박 의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받아왔고요. 개별적으로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발언들이 있는데 구차하게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분당된 세력이 보수 혁신과 또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또 희망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좀 품격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배신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는 이 국정을 잘못 이끄는 대통령에게 준엄하게 국민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받들어야 될 것은 국민이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노력을 더욱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비례대표 의원들 출당을 네. 요구한 이유는 굳이 뭡니까? 아, 네네. 뭐 아시다시피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탈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탈당을 함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두세 분 정도 계시는데요. 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탈당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원내대표께 정중하게 뜻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우리와 뜻을 함께할 수 있도록 출당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김무성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박은 네. 금방 무너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이렇게 뭔가 좀 비슷하게 숫자가 돼 있어도 조만간 네. 친박 진영이 좀 와르르 무너진다. 뭐 근거가 있어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 봐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일단 국민들로부터 친박 지도부는 친박은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친박 지도부는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대선 국면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어떤 행보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 구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대선 국면에서 친박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제 남은 변수는 아마 정진석 전 원내대표나 이정용 의원 같은 이게 중도파 의원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네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중순에 귀국하면 다시 2차 탈당이 좀 대규모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네. 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이제 귀국 이후에 어떤 지형에서 대선 국면에 합류할지 이거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저희들 탈당파와 함께하는 그런 지형이 만들어지면 네. 정진석 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중도파 의원님들이 우리와 같이 합류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나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또 지금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지금 탄핵 전국이긴 하지만 분권형 개헌을 네. 하자는 얘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새로운 네네. 비박 신당이 출범을 하게 되면 이런 분권형 개헌 논의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개헌에 대한 생각이 좀 제각각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들 뭐 새로 신당 출범과 관련해서 이 분권형 개헌을 새로 꺼낸다기보다는 이미 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상당수 의원들이 함께 뜻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논의가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전망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번 대선 국면 속에서 분권형 개헌은 매우 중요한 정책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지금 대통령 제가 상당한 부분 이 권력 집중으로 인해서 국정 난맥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네. 위해서 앞으로도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또 여러 차원에서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당이 탈당 분당 이렇게 어수선하긴 한데 친박 네. 지도부는 여전히 내년 대선 때 되면 다시 어차피 우리가 남이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합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분명하게 밝힌 것은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고 또 이 당을 사당화시킨 강성 친박의 정계 은퇴를 포함한 인적 쇄신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요구해 왔습니다. 네. 그것을 당내에서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뭐 해소될 경우에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매우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뭐 분당하는 시점에 합당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우리의 선명한 움직임에 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명백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황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